나 쉬운 여자 아니요. 네가 그렇게 여자애들 잘 꼬신다며? 지가 뭐 아버지 같은 줄 알아요. 뭐 또 힘쓸 일 있으면 불러요. 그 집은 남자도 없는데요. 왜 나는 안 꼬시는 게? 너는 광질이 꺼져요. 평소 전화 생각하는지 장미 뺨친 데니까? 나 보고 싶었나? 뭐라고 나빠? 뭐야? 오. 아유 가만있어 다리 잘려서. 네 안녕하세요. 전설의 카사노바 정규일 역할을 맡은 이중섭입니다. 네 저는 전설의 카사노바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. 사실은 굉장히 어리숙하면서도 어리버리하고 호세가 좀 있는 그런 귀여운 청년 역할을 맡았습니다.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어리버리하고 좀 망가지는 역할을 처음 해봤어요. 예. 이렇게. 무게만 잡고 폰만 잡고 그동안 역할을 하다가 그래서 시나리오도 되게 재밌었고 일단 감독님이 굉장히 믿음을 많이 주셨어요. 저도 못 본 새로운 모습을 좀 보고 싶어서 하게 됐죠. 어떻게 마음에 들게 잘 나온 것 같으세요? 감독님이 안 보여주셔가지고 아직 어떻게 나올지 감이 잘 안 서요. 저희 아마 다 봤을 아직 네. 서로의 호흡 점수 하나 둘 셋 50점. 알겠어. 80점 50점. 저 30점 드리려다가 촬영을 하는 내내 지방에 같이 있었고 예. 네. 아직 조금 덜 티해졌어요. 이제 또래인데 또 아쉬워서 그래서 50점. 아쉬워서, 네. 예. 네, 아니요, 다시 해도 되나요? 다시. 아, 근데 생각보다 제가 많이 쫓아다니는 역이어서 그쵸. 네, 근데 또 생각보다 같이 붙는 씬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. 네, 그래서 조금 아쉬워서 그래요. 드렸는데 굉장히 제가 후하게 드렸네요. 네. 인색하면 오! 이종석 씨와 박보영 씨만 5를 드렸습니다. 박보영 씨 X, 이종석 씨만 5. 즉, 이종석 씨는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다. 그러니까 항상 연기를 하고 나면 예. 시원하게 대답을 안 해주시고 나중에 극장 가서 보라고. 그래서 도무지 어떻게 나올지 감이 안 잡혀서 예. 죽겠습니다. 김희원 씨와 권혜원 씨를 제외한 네 분이 5를 들어주셨습니다. 아무래도 기본적인 성향과 반대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항상 긴장을 하고 있긴 했었는데 아까 메이킹에서 김영광 씨한테 뺨 맞는 장면 찍을 때 예. 이 형이 좀 힘 조절을 좀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좀 불안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. 김영광 씨가 때릴 때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아파가지고 예. 그 다음 테이크를 찍을 때 정말 이렇게 움찔움찔 하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. 예. 그런 신체 접촉은 저희는 없었고요. 세 분 이렇게 두 분이 좀 있으시지 않으세요? 이종석 씨와 남이란 씨가. 네. 그렇죠. 세영 씨랑. 아니 세영 씨랑 이종석 씨랑. 세영 씨랑. 이종석 씨랑. 신체 접촉이 좀 둘이 있었어요? 있었어요. 조금. 조금. 기억이 잘 안 나. 있었어. 다리 받쳤죠. 다리를 받쳤어요. 저는 학교 다닐 때도 모델 일을 하고 있었어서 사실은 학교 생활을 충실히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. 아, 막 눈비 오면 학교 안 가는 그런 스타일이셨나요? 보통 점심시간 이후에 등교를 많이 했었어요. 점심시간 이후에 일하다가? 일하거나 늦잠을 자거나 하면은 일했다고 하고 좀 고생을 열심히 못했었던 것 같아요. 인기는 많으셨어요? 어떠셨어요? 뭐 나쁘지 않았어요. 그래요. 나를 기다리던 여학생들이 있었다 없었다 학교 앞에서?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. 그 정도는 아니었고. 그냥 썼어. 저는 남인환 선배님을 아 좋아요. 예. 매력이 넘치는 현답이다 현답. 분이시기 때문에 예. 남인환 선배님이 더 가까울 것 같고요. 예예. 예.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었었어요. 그 전에 노브레 씨까지 촬영을 끝내고 나서 뭔가 답답한 기분이 좀 들었었어요. 연기적으로 그렇고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뭔가 새로운 모습을 나조차도 조금 확인해보고 싶은 그래서 감독님이 많이 도와주셨고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요. 알겠습니다. 네. 마침 저희 영화가 구정 때 마침 개봉을 한다고 하니까 네. 가족분들이랑 오셔서 보시면 어르신 분들한테 향수를 가져다 줄 것 같고요. 젊은 친구들도 그때 그 시절을 다시 한번
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될 것 같아요. 부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진정한 청춘 드립니다. 예, 우리 이현우 감독님과 이번에 함께 하셨습니다. 영화의 주연 배우들, 청춘 배우들 함께 하고 계셔서 역할이시죠? 자,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. 자, 이어서 가운데.